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빠르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은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1.1%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하락폭이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600이 깨진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승 종목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체감지수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결국은 한 번 더 하락해서 2600이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고로 지금부터는 추가 하락이 걱정되며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가 힘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지표를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기에 따라서 다음 주 코스피는 2500을 향해서 갈지 아니면 또다시 2700을 향해 갈지 그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리 고민해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 기분들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푹 쉬시는 데 집중하시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저 기리씨 따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주 진짜 힘든 장이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동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개인 1조 1000억 매도, 외국인 8000억 매도, 기관 2800억 매도, 그리고 연기금은 또다시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동시호가 때 엄청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다시 주워 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의 연기금 수매 사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LG엔솔, 현대중공업, 삼성 SDI, 삼성전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는 좋지 않은데 빨간불을 켠 게 뭔가 봤더니 LG엔솔, 현대차, 삼성 SDI, 기아, 이렇게 자동차와 전기차 관련 기업만 빨간불을 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에서는 연이은 금리 인상을 하겠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러한 예고에 유럽 증시도 하락,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공포감을 느끼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나스닥은 무려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선물은 정신없었지만 외국인의 3천억대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크게 상승합니다. 12.5원 상승해서 1268.5원. 하지만 환율이 다시 또 쭉쭉 올라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고로 다음주와 다다음주에는 환율이 슬금슬금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제 오늘 외국인이 다시 큰 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니케이는 1.5% 하락, 상해는 오히려 1.3% 상승, 항셍은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하락한 미국 증시는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4% 상승 중. 주식 명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단기 투자는 없다. 주식 투자는 오래오래 하는 것이다. 우리의 멘탈에 가장 도움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솔직히 지금 주가가 빠지든 오르던 1년 뒤를 보면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카카오뱅크, KB금융,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카카오페이, LG전자, SK바사, 대한항공, 이렇게 10가지를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 고퍼스, 삼성SDI, 코스닥인버스, 기아, 하나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타이거 고퍼스, 현대로템, 강원랜드,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신한지주, LG화학, 크래프톤, 위메이드, LG엔솔, SM, 현대중공업, SK씨를 매수합니다. 주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베이징 방역 완화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며 보로노이, 위니아이드, 그리고 레이저셀이 청약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그리고 자동차. 저 강남 한복판에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닌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트렉스 상한가 도차, 인포뱅크 9% 상승. 오늘같이 힘든 장에서 단비 같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비고 4.4% 상승, 라닉스 22% 상승. 그리고 카메라와 라이더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퓨런티어 6.6% 상승, MCNX 1.7% 상승. 또한 자동차도 당연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 1.1% 상승, 기아 0.2% 상승.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비료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식재료를 수출 금지한 나라들이 세계에서 20개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산업 6% 상승, 한일 사료 3% 상승.
효성 OMB 5% 상승, 롯데 정밀화 1.8% 상승, 그리고 항공주도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주항공 5% 하락, 아시아나항공 2.7% 하락. 그 와중에 아시아나항공은 1,750억 규모 시비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리아나 관련주가 갑자기 존름을 나타낸대요. 갑자기 웬 뜬금없이 마리아나인가 이걸 봤더니 태국에서 마리아나 재배를 허용을 했다. 이러한 소식에 마이더스 AI가 상한가 도차, 아이큐어가 10% 상승합니다. 그리고 해운 관련주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한해운 3% 하락, 펜오션 2.7% 하락,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오늘 2%나 급락해서 결국은 신저가를 또다시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해줘서 삼성전자에게 산소호흡기를 하나 꼽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12%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현금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ARM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 유럽 출장도 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가온칩스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며, 참고로 가온칩스는 ARM과 삼성전자의 파트너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DL 5.8% 상승,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증권가 상승 전망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2% 상승, GS건설도 2% 상승으로 오랜만에 상승 맛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ETF가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중국 CPI와 P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러한 소식에 타차전 5% 상승, 타차항 3.6% 상승, 그리고 제지 관련주인 영풍제지 7.6% 상승합니다. 메가콤풍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CIS 오늘 또 올랐습니다. 11.5% 상승. 이 기업도 메가 이슈가 나왔는데 흥행했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 LG노텍 0.4% 상승. 미국 텍사스 소재 전기차 업체 신규 공장에 카메라 모듈 대규모 공급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로 좋은 소식으로 함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